위인학자가 그 다음에 다시 응찰을 했을 때에 검토해가지고 그 불허가를 내는데 네. 그 사람의 벌었던 금액은 몰수하는 겁니까? 몰수. 네, 몰수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미납자는 한 번 미납했으니까 한 번 몰수했죠. 그리고 또 불허가 나니까 또 몰수합니다. 즉 입찰자의 실수라면 몰수, 법원의 실수라면 100을 상환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돈 그대로. 은행 이자 정도는 쳐줘요. 법원도 미미하니까. 네. 또 질문. 네.